간다 간다 뿅 떠라 얍. 부의 찹즙기. 근데 이름이 왜 부의 찹즙기야? 찹즙기가 뭐 붙여지? 즙을 이제 그 압축으로 해가지고 그 즙 만드는 기계 아니 그거 아닌가? 기계인가? 찹즙기? 찹즙기가 뭐야? 어? 왜 안 만들어져? 와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씨 아이템 하나 옮기는 거 왜 이리 힘드냐. 맞지? 집 짜는 거 맞지? 잡치기. 재료 리필 한번 해주고. 아까 전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 판은 좀 안 나오네. 한 개밖에 안 나오네. 20개 중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고대 빨리빨리 나와라. 한번 해보고 싶다 빨리. 노고대? 독신도 노고대? 또 노고대? 그땐 진짜 안 나오네. 그냥 지련할까? 에이, 귀찮은데. 또 놓고 되네. 야, 이 이상하게 생긴 뭐 치명적인 부활? 이거 겁나게 많이 나오네. 쟤들 아마 드랍률이 제일 낮은가 보네. 거의 한 4분의 1은 얘네. 치명적인 부활 얘. 만화주먹 하면 이제 그 모양이 좀 시칼 같아, 시칼. 널찍한 시칼. 모양이. 딴 거는 이제 그 부조스 때 딴 무기 때 이렇게 뾰족하고, 얄부리하고. 대부분 그런데, 유일하게 만화주먹만 뚱땡이. 날이 이제 뚱뚱한. 중국집에서 쓰는 칼 있잖아요. 큰 거 있잖아요. 뭉퉁그리 해가지고. 날카로움으로 베는 게 아니고, 그, 뭐지? 뭐라고 해야지? 널찍한 걸로 베는 거? 수학도 넣고 고대 한 번도 안 뜨네. 오, 독침 단거. 여러분들 혹시 배틀필드 1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틀필드 1 PC판, 콘솔 말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거 말고. 나랑 친구야. 배틀필드 같은 그 대규모 전쟁 FPS 게임은 혼자 하면 재미없더라고.
부의 착즙기. 뭐 힌트 벌써 다 썼어? 어, 이상하네. 아, 힌트는 아까 맥시멈으로 있던 게 아니었나 보네. 아, 또 고대가 있네. 이런 된장 고대가 안 뜬다. 재련할까? 아, 다른 방어구 이거 재련하려고. 재련 재료 500, 300개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제 성전사 재련한다고 다 틀어가지고 다시 재복사를 계정을 해오면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또 아마 태섭이 지금 계속 패치가 될 거기 때문에 기껏 뭐지? 재복사했는데 또 아이템 만들어야 하니까 처음부터 귀찮다. 뭐야 이거? 그래도 쓰던 것보단 좋네. 깡댐 무일의 최악급밖에 안 나와? 와 수학들은 고대 진짜 안 된다. 얍! 이제 고대 고대 안 뜨나? 잠깐 재련 아 야마는 끝났어요. 예, 평가는 구리다. 제작 재료 400개 있네? 300개 맞네 제일 마지막 게. 야만 개구림 추가 패치 되겠지 아마? 원래? 어이구 이거 웨이트 같대. 오 독침의 단검. 에이씨 무공 쓰레기다. 재료 한번 리필해주고 파템? 필? 인템? 리필? 죽숨? 아직 리필 안해도 됨? 아니 가시부두. 착즙기 로고대. 착즙기 로고대.
찹즙기 이름이 근데 입에 착착 붙는다. 찹즙기 찹찹찹 찝찝찝 기기기 아씨 고대인 줄 알았네. 옆에 이거 고대 때문에 헷갈렸네. 아니 가시 아니야. 그냥 악몽이야 악몽. 가시부두가 아니고 미안해 말을 잘못했다. 가시가 아니고 그냥 악몽부두. 악몽 세트를 끼는 부두. 부두는 이제 과시에 관련된 스킬이 없어가지고요. 힘들어. 가시. 수학도는 한 번도 고대가 안 뜨네. 꽤 많이 떴는데. 아프리카는 이제 그 시스템이 너무 옛날 거라 가지고 화질이 진짜 안 좋아요. 또 뭐 퀵부도 퀵뷰도 사야 하고 뭐 이래 가지고 시청자들도 돈 내하고 나도 돈 내하고 이중 과금 구조라 가지고. 오 좋다. 이거 쓰자. 아, 더 이상 하기 귀찮다. 적생 달렸고 무공 뭐 이 정도면 됐고 적생은 뭐 솔프시에는 뭐 있어도 나쁘지 않으니까. 나는 미신을 믿지 않아요. 예, 무조건 빠르게 많이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선호해요. 5막이나 3막이나 2막이나 이런 데는 그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하고 카나하고 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겨워. 정말 짜증나요. 자 지옥불목걸이 200개 만들 수 있어요. 200개 40개씩 끊어서 만들어보죠. 지옥불 고대에 뭐 쌍극 아니면 뭐 냉기피에 뭐 쌍극 뜨면 일단 무조건 고대 떠야 하네. 악몽이니까 거의 무조건. 씨 헬게이트네. 씨 깊은 밤의 향년? 어, 이거는 상관없는 패시 아니야? 아, 나 또 볼 걸 그랬나? 고대의 쌍극 소피는 솔직히 불가능해. 그냥 고대의 쌍극 때문에 그냥 거기서 멈춤. 아, 청군? 이건 나 또 보자. 잠깐만, 청군? 이거 내가 볼 때 몸빵할 수 있는 그 쫄따구가 좀 필요하긴 해. 예. 그 추출을, 그 벨트 한 거 보니까. 아청꾼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초월의 허리띠. 아청꾼? 이거 두 개 더 같이 중첩되지 않나? 마리수 아마 더 커질 거야. 정수세 도로 쓰네. 만화 없으면 나쁜요. 죄죽은 무조건 써야 하는 거 같네. 아, 맞다. 그, 이거 반지 때문에 죄죽 무조건 써줘야 하네. 밀림의 용맹 서명은 근데 솔프시 서명은 진짜 아닌데 난 잘 모르겠네. 그냥 쓰자 이거 쓰자. 너무 막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손목은 못 쓰냐? 아 어깨는 못 쓰냐? 어깨는 뭐
음악이 뭐 이상한 거? 고양이 움직여 이거. 앙이 쥐잡이? 싸움 소리도 냈나 얘? 이게 진짜 팩 같다 이건데. 귀엽다. 쥐잡이 여러 마리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고양이 여러 마리 해봐야겠다. 어 이거 화면 왜 안 돌아와? 어 훈령 출몰. 어 이거 되겠다. 훈령 출몰. 야, 너 이게 뭐 훈련 공수 같아. 댕진가? 임배 온 게 띠용띠용. 아라키나 지웅이랑 뭐 큰 차이는 안 나요? 거대한 차이는 안 나요? 아니 개인적으로 뭐 아라키나 장비 좋으면 아라키를 가도 되고 딱히 큰 상관없어요. 강제서 얘도 뭐 대충 아무거나 쓰네. 옹호의 반지가 추출을 안 해가지고 어 이거 중에 공허의 반지가 20개 중에 빨리 깔아 뜨겠지? 얍 오 집중 고된데 옵션이 좋지 않아서 그렇고 오 공허의 반지 떴다. 땡큐. 좋았어. 이제 재련의 타임이 왔어요. 재련 자 재련하러 가보죠. 뭐부터 할까 재련? 일단 손모가지 재련해보죠. 냉기 피해를 가지고 있는 손모가지를 뽑아야 하는데 어? 나 잠깐 죽숨이 없다. 재련 300번 할 수 있네. 한 번에 쓰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씨 누르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돌려버렸네. 아 이거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툭툭 끊긴다. 재료를 빠르게 넣을 수가 없어. 와, 씨. 어디 진짜 안 뜬다. 야, 씨. 뭐야, 이거 안 떠가지? 어, 큰일 났네. 이렇게 재련하는데 고대가 한 번도 안 떠? 어, 떴다. 오, 땡큐. 그 다음 고대는 보자. 장갑은. 그냥 이거 쓰자. 귀찮다. 뭐, 다 고대지? 멀추 된 것 같아. 대섭이라 가지고 뭐 완벽한 풀템일 필요는 없으니까 사실 요거 좀 아깝네. 손모가지 일단 형태는 갖춰진 것 같아요. 자 스킬을 보자. 훈련 공세 훈련 공세 룰은 뭐 써야 해? 이거 근데 딜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난. 훈련공세 수호령, 피란약, 독성, 쇠약, 단절, 곤충그룹, 단절. 사열이었나? 룬은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치매가 왔어. 수호령 맞지? 단절.
훈련공사 이거 한번 켜놓으면 계속 켜지지 않나?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한번 켜주면 계속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훈련 출발은 길을 봐요. 기빠. 어 근데 메뚜기를 아, 피라니아는 왜 쓰지? 나도 써야하나? 어 써봐야지 뭐. 재호는 죽음. 그 다음에 목걸이가 우상초 악천군. 어 자신감 유지 딜을 때문에 정수세도 필요 없고 나쁜 년. 어 몸이 아프니까 선명은 근데 써봐요. 밀림 이거는 약간 원거리 느낌이 나. 원거리 느낌이 나가지고 어 늪지 조율 아니다 근데 어 자신감 이거 몇 초 동안 지속이야? 훈련 공세? 아 20초네 20초 그냥 훈련사하게 세약? 훈련사약 세약? 단절? 피하냐? 그러면 이거는 뭐 쓰냐? 아 메뚜기 써야하는구나. 아, 메뚜기 써야지 그 반지 공허의 반지 효과를 발동시킬 수 있어가지고 참관. 어 보석이 없다. 토파즈 어 칼데 박을 것 때문에 192개씩 쭉쭉 만들어 보자. 화끈하게 만든다. 128 42 이게 주 딜이 뭐야 근데? 어? 이거 왜 두 개가 비었지? 투구에는 자수정 박드라? 미스테리한 80 96짜리면 아까우니까 이건 성전사 뭐지? 밖에 놔두고 80짜리 85 아 가시는 있고 이것도 하나 받고 90짜리는 성전사한테 주게 놔두고 96 88짜리 하고 73 뭐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딴딴 굿 칼데산 다가오고 지금 지능 받고 있는 거 맞지? 오씨 순간 놀랬다. 아 벨트는 그냥 있자. 벨트 70인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태섭 아니면 칼데산 이렇게 팍팍 언제 박아보고 있어. 이때 한번 박아봐야지. 팍팍 박아봐요. 근데 발랐던 게 또 바르면 좀 그렇고 보자. 내가 갑옷에 박았지? 벨트는 놔두고 어, 어깨에 박을 시간 어깨는 80짜리 박자 두고 85짜리 박고 목걸이 85짜리 박고 어 얼추 다 박은 것 같아. 아 메뚜기 어 그런 식으로 대충 알겠다. 머릿속에 그려진다. 직발령 기술 폭발 그러니까 그럼 재감이 진짜 필요 없는 건 맞네. 민첩 지우고 진흥 897 958 좋아. 이거는 어, 방어도가 있는 게 좋으니까 일단 생포 날리고 방어도 일단 방어도 있는 게 좋아. 광피 달자. 몸이 될라나? 댕감이 이거 없잖아. 악몽 세트에 댕감밖에 없잖아. 물론 우상족이 몸빵 해준다고 해도 그냥 원거리 그냥 짤짤이 형식인가?
그럼 자신감의 의지를 써봐야 뭐 자신감 보여주지를 못할 것 같고. 아 맞다. 어 그거 있다. 아 맞다. 독수리인가부로 인한 그 댕감도 있고. 국화하기 원해. 그러면 스킬 추대면 달 필요가 없겠네. 그냥 말 그대로 그 무기 이별사의 단도를 이용한 뻥튀기들이기 때문에 스킬 추대 뭐 달면 뭐 조금 좋겠지만 뭐 굳이 달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해보자. 급히 떠라. 옆90 이상 아무거나 하나만 넣자. 오, 95. 와우. 왜 착하게 살면 이렇게 옵션 좋게 떠요? 물피? 아 일단 이거는 보자. 소피가 냉기예요. 냉기. 어 냉기 한 그래도 한 18 이상을 써야
아 손가락이 아파라. 저 무채 찍다가 졸도하겠네. 아 손가락 탈락했다. 추출 다 됐고 이발사.